자, 그럼 김지성 모의고사 시즌 제로. 자, 가영. 이제 좀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30번 문제부터 좀 해설을 좀 들어갈 예정인데, 자,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 어찌 보면 되게 해리해. 일단은 대체 뭘 어떻게 접근해서 시작을 해야 할지 그런 것부터 좀 막막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선생님이 그냥 해설을 할 때 단순한 그냥 풀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대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까지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참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잘 못 봤다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웠던 거니까 이제 자신의 약점을 잘 극복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수능 때까지 그럴 시간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자 같이 공부하자. 자 아무튼지간에 지금 이 30번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실수하기 쉬운 것부터 한번 좀 들어갈게. 자 선생님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이거 제일 잘못하기 쉬운 바보 같은 짓이 무엇이냐면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아 그리고 fx식이 뭔지 알려져 있네. 이거 완전 개꿀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 그러면 이거 단순 계산하면 다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착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 fx식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f'x를 좀 계산을 해보면 x 플러스 2 제곱분의 1 이렇게 좀 나올 거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f'fx는 아 그렇다면 그냥 여기다 x자를 단순 대입 요거 했으니까 여기다 fx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기가 쉽다 이거야.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래야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좀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아 일단 이건 그냥 x거나 1차식이고요. 이건 1차식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멘붕이 오는 거야. 이건 말이 되는 문제인가? 문제 잘못 만든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지. 자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범위를 잘 봐야 돼. 지금 특히나 지금 합성함수를 하는 상황에서 자 합성함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자 이것이 언제 성립하는 거다?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만 성립을 한다는 것이고 자 이것도 fx 요식도 마이너스 1과 0 사이야. 아니 그럼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자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0 사이, 말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이 fx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면, 거기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0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a-2분의 1이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가 1보다 큰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 빼기 1은 이건 0보다 큰 거라고. 그죠? 그렇다면 자 요거 요 녀석은 0보다 큰 부분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는 요 x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0보다 큰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x가 0보다 클 때도 뭔가 f'x의 식은 있겠지만 그 식이 요건 아닐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고 x를 0보다 큰 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는데 고 fx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아니야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방금 전에 썼었던 이 부분은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해봤을 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에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주의를 해야 된다. 잠깐만. 이거 좀 그럴까요? 네. 막 바람이 올라와서 내가 이효리도 아니고 왜 자꾸 이렇게 바람이 내 머리결을 화려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막 이런 기분이었는데 네.
자, 아무튼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자, 그런 생각을 일단 할 수 있어. 자, 근데 처음에 이런 시도를 했었다면 굉장히 좀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이건 대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일단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머리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생각을 거기서 시작해야 돼. 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생각의 시작을 단서에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그 풀이도, 잘못된 그 풀이도 생각의 시작을 단서로 시작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구해야 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로 시작을 해야 돼. 시작점이 여기야 돼. 즉, 단서에서 생각을 시작을 해서 답을 만들어 가지 말고요. 구하는 답에 맞춰서 단서를 내가 가져다 쓴다라고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리를 할 거야. 요리를 할 건데 그렇다면 요 사과라는 재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르죠. 그거를 갈아야 되는지 그냥 적당한 크기로 썰어야 되는지 모르죠. 내가 만약에 사과 가지고 그냥 샐러드를 만들 거면 그냥 적당한 크기로 썰어야 되는 거고 사과 가지고 잼을 만들 거면 그 놈을 갈아야 되는 거야. 즉 메뉴가 결정되어 있어야 내가 재료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할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단서도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해져 있어야 이 단서들을 어떻게 써먹을지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메뉴가 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메뉴가 무엇인지 보니까 자 여기서 fx하고 직선 이것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오직 한 점에서. 근데 그 한 점이 어디냐? 일사분면에서 얘네 둘이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이야. 그렇다면 자 머리를 써봅시다. 지금 우리는 일사분면에서 fx가 어떤 녀석인지 알아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단서들은 어떻게 제시돼 있어? x가 0보다 작을 때로 x가 0보다 작을 때로 fx에 대한 단서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거거든. 즉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클 때의 fx는 어떤 녀석인지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오케이. 좋아. 그렇다면 여기 제시되어 있는 모든 정보는 앞으로 무엇을 구하기 위해 써야 된다? x가 0보다 클 때의 fx를 구하기 위한 이 단서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그냥 그런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시간 막 다루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이식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 가지고 일단 하고 들어가는 거 뭘까? 마이너스에서 0까지야? 아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요식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0보다 클 때는 몰라도 0까지는 알잖아. 그지? 0일 때라도 일단 알아내야 된다 이거야. 이식의 용도는 일단 F0 구해놓고요. 알았어요? 그나마 가장 일사분면 쪽에 가까이 있는 애들을 최대한 우리가 뽑아내야 된다고. 자 그래서 F0이 a 빼기 2분의 1 그리고 f 프라임 0을 구해야 되죠. 근데 뭐 f 프라임 x가 x 플러스 2 제곱분의 이런 것이니까 아 이건 4분의 1 일단 요거를 정보를 뽑아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뽑아놓고 그리고 이것이 핵심적인 단서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확신이 들고 있어야 돼. 문제를 풀 때 이걸부터 시작해놨어야 돼. 근데 이게 막 나오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선생님은 머리 쓰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냥 무작정 풀어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대체 그럼 x가 정의역이 0보다 더 클 때에 대해서 우린 이 함수에 대해서 뭘 어떻게 파악하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 요때 요 f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1보다 더 크고 a 빼기 2분의 1보다 더 작아. 근데 a가 자 1보다 큰 양수가 있으니까 0보다 클 때야. 아 그렇다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식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f' 안쪽에 0보다 큰 뭔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요 녀석이야말로 x가 0보다 클 때, 정의역이 0보다 클 때
F에 대해서 FX에 대한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는 녀석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겠지? 오케이. 그럼 바로 저 녀석이야. 그럼 요식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네, 화면 느낌이 좀 갑자기 바뀌었죠. 아유, 깜짝 놀랐죠. 아, 이 지난번 좀 촬영 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그 부분 좀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식을 어떻게 좀 다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자, 봐봐. 우리는 여기는 요 fx를 t라는 문자로 좀 새롭게 치환을 하려 그래. 오케이? 자, fx를 t라고 치환할 거야. 참고로 fx가 뭐야? 저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 그 범위 안에서의 fx는 그렇죠. 어, a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요때 요 fx가 a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t라고 할 것인데, 자, 얘의 범위를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저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을 해봐. 그럼 a 빼기 1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a 빼기 1보다 크다. 자, 그 다음째. 자, x에다 0 대입해봐. 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 그렇죠. a 빼기 2분의 1. 자,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치환을 했을 경우에, 자, 보세요. 여기서 x 더하기 2. 봐봐, x 더하기 2가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절대로 우연의 일치로 보면 안 된다고. x 더하기 2는 그럼 t로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이냐? 자, x 더하기 2는 뭐 넘기고 하면 a 빼기 t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f 프라임 fx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1 x 더하기 2가 있는데, 우린 여기는 요 fx를 t라고 그냥 바꿔버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x 더하기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그냥 a 빼기 t 분의 1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이 4분의 a 빼기 t 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 간단하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결국 본질적으로 알려고 했었던 것은 바로 ft인 것이니까, 자, 여기서 ft를 계산을 해보면 그냥 단순 적분만 해주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 ln a 빼기 t. 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적분상수 c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알았죠? 어.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조금 이따 화면이 또 바뀌면 이걸 C2라고 할 건데, 뭐 C를 하든 뭐 C2를 하든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FT를 우리가 다룰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지금 이 문제 상황을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일단, 자, F0이 A 빼기 2분의 1이고, 0 넣었을 때 F0이 A 빼기 2분의 1이고,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분의 1이었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분의 1. 그죠? 그리고 아무튼 뭐 그 유리함수인데 그냥 그래프가 뭐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자, 그리고 지금 요 범위 안에서, 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A 빼기 1에서 A 빼기 2분의 1까지 요 범위 내에서 이런 형태의 식으로 표현되는 녀석이 바로 F함수인데,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뭘 알아내야 될까? 이 범위에서 우리가 이 중간 부분을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이 범위 안에서의 F식은 아는데 이 중간 범위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일단 우리는 여기서 뭘 파악해야 돼? A 빼기 1일 때의 F함수의 어떤 함수값이나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지. 알았어요? 그건 너무나 필연적이야.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자, 여기서 t 값이 a 빼기 1, a 빼기 2분의 1인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f a 빼기 1 구해놔야 되고, 그래, 이걸 요 중간에 메꾸죠. 그죠? 어. 자, 그리고 f 프라임 a 빼기 1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f a 빼기 1 이거 대입하면 이거 0 돼서 날라가. 오, 그럼 c2만 남는다. 간단하게. 자, 그리고 f 프라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f 프라임 x 계산해보시면 f 프라임 t죠. 정확하게 말해서는 f 프라임 t 정확하게 계산해보면은, 자,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a 빼기 t 분의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고쳐지고, 자, 그래서 4분의 a 빼기 t 분의 1.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게 될 거야. 아, 그래서 f 프라임 a 빼기 1 같은 경우에 이게 4분의 1이에요.
자, 그리고 킬러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 굉장히 중요한 원칙. 절대로 숫자의 일치를 우연이라고 보면 안 돼. 숫자는 괜히 일치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절대로 괜히 일치하지 않아. 자, 뭐가 일치했느냐? 기울기가 4분의 1이래. 근데 기울기 4분의 1 우리 아까 전에 보지 않았나? 바로 자,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4분의 1이었어.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4분의 1이네. 그런데 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수능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조건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얘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는 녀석이야. 커지지 못할 거면 최소한 같기라도 해야 돼. 커지지 못할 거면 기울기가 같기라도 해야 돼. 아,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뭔가 4분의 1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요 우리가 몰랐었던 이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는 거야? 계속 4분의 1이었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더 이상 작아질 수는 없는데 조금이라도 더 커져봐. 다시 4분의 1이 될 수는 없다고. 그렇지? 아하,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다. 0에서 A-L 사이 도저히 단서가 없었던 그 부분은 얘가 바로 일직선이었구나. 문제가 죽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게 인간이 만든 문제인가? 죽인다. 아, 그러면은 이게 일직선 쭉 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여기는 요 C2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알았어? 여기까지 가면은 이 문제에서 어려운 부분은 거의 다 지금 된 거야. 알았어요? 이 부분이 어려웠던 거야. 응? 자, 기울기가 4분의 1은 그냥 일직선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거 알 수 있어. 요만큼의 길이가 A 빼기 1. 요만큼의 길이는 그럼 얼마? A 빼기 1 곱하기 4분의 1. 그렇죠? 4대 1일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요만큼의 길이는 4분의 1 곱하기 A 빼기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귀한다. 세상에 문제가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냐. 아, 그렇다면 자, 이제 요 값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죠. 그죠? 여기도 얼마인 줄 알고. 자, 그래서 자, 이걸 통해서 f a 빼기 1을 계산을 해보시면 먼저 a 빼기 2분의 1에다가 이 부분 a 빼기 2분의 1에다가 추가적으로 자, 요 노란 이 녀석 4분의 1 a 빼기 1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것이 무엇이었다? 그것이 바로 C2였다. 그런 이야기죠.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때 이걸 잘 계산해보면 4분의 5a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C2였다. 그럼 무엇이라고 그러더라? 우리는 FTAC 요 구간에서 F함수의 식을 완전히 구해버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요 f 함수의 식이요 4분의 1 ln a 빼기 t 더하기 4분의 5a 빼기 4분의 3이었더라. 자, 여기까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식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아,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네, 미안해요. 마이너스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의 그래프가 원래 그냥 로그 함수라는 것이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원점 대칭이잖아. 그럼 개형은 대략 이렇단 말이야. 그렇죠?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 있고 또 마이너스 있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대략 개형이 이런데 이거의 평행이동인데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런 그래프가 지금 됐는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뭔지에서 뭐라 이야기했느냐. 자,
y equals 3분의 1x 더하기 4분의 3 ln 2랑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대.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좀 구해볼게요. 이 점에서. 왜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f 프라임 a 빼기 2분의 1. 이거 계산해보면. 여기 이 식이 이러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2분의 1이에요. 그죠?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야. 자, 그런데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는 1, 4번에서 오직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그 녀석이 지금 기울기가 3분의 1인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죠? 아, 그럼 딱 느낌이 오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접할 때지. 그죠? 이거 접할 때. 접할 때. 맞지? 접할 때. 참고로 이게 1, 4번면 그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사실은 꼭 접할 때만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뭐 기울기가 3분의 1은 어떤 녀석이 있어. 자. 아, 그러면 그래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뭐 접하는 경우도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것이지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도 뭐 한 점에서만 잘만 만나고 있네? 그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꼭 접할 때를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A의 최대값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 요 점의 좌표가 a 빼기 2분의 1이야. 요 점의 좌표가 a 빼기 2분의 1이야. 여기서 얘기했어. 아, 그렇다면 어느 때가 더 크지? 당연히 이 때가 더 크겠지. 그치? 얘가 최대한 올라가야 된다. 이게 y 절편인데 최대한 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아하.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접할 때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더라. 접할 때를 구해야 된다. 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더라.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구하면 되죠. 이제 여기 있는 요 접점의 x 좌표를 c라고 하자. 그냥 이제부터는 거의 단순 계산에 가까워. 자, f 함수. 자, 여기서 t 값의 오메가. 뭐 변수는 나중에 뭐 x로 또 고치면 되고요. 이거 하는 거 이제 지금이라도 x로 고쳐놓죠. 뭐 다 같이 이제 x를 하고 이제 여기서의 x는 자 a 빼기 1보다 크다. 자 a 마이너스 1분의 1보다 크다. 즉 자꾸 범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이 문제에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문제에서 제시한 그 직선을 gx라고 하자. 그래서 3분의 1 x 더하기 4분의 3 ln 2. 이거 말이야. 그렇다면 즉 접한다는 것은 간단해. FC하고 GC하고 같으면 되고요. 그렇죠? 노랑이가 GX야. 그리고 F'C하고 G'C하고 같으면 되는 거고. 그렇겠지? 그럼 그게 접하는 거잖아. 접할 때 우리 문제 이렇게 풀잖아. 참고로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참고로 hx가 fx일 때도 있고 gx일 때도 있어. x가 c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 쓰고 x가 c보다 클 때는 뭐 gx 쓰는 뭐 이런 문제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미분 가능하다 할 때 cc 대 fx 똑같고 미분한 다음에 또 cc 대 fx 똑같으면은 그러면 이게 미분 가능한 거잖아. 그때가 언제 사실? fx하고 gx 두 함수가 범위를 실수 전체로 봤을 때 접하고 있을 때거든. 접할 땐 늘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단순 계산하면 돼요. 알았어요? 이제부터 그냥 단순 계산해서 이미 나와 있고 그냥 계산하면 돼요. 계산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 알았어요? 금방 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은 그냥 할게요. 다들 좀 괜찮게 잘 하는 것 같으니까 뭐 내가 뭐 그냥 계산하는 거 알려줄 필요는 없겠지. 자, 그래서 그거 열심히 그냥 계산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뭐 이 C값 그 구할 수 있고 A값 구할 수 있고 해서 이제 이때 A값이 11분의 6 더하기 11분의 3 ln 6하고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때 문제의 답이 네, 99가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그냥 여기서만 끝내지 않고 자, 이제 좀 우리가 머리 쓰는 방법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머리 쓰는 방법 정리합시다. 자, 설명의 흐름을 좀 요약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 우리는 어쨌거나 일사분면에서의 fx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 자, 그래서 문제 단서가 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fx의 식이 a 빼기 x 더하기 2분의 1이었을 때 우린 요걸 그거 가지고 뭘 알아내야 된다? 바로 f0하고 f'0을 구해야 된다.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머리가 좋은 거야. 알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으면 머리가 나쁜 거고. 그리고 수학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요? 머리가 좋아지도록 훈련해야죠. 내가 여기서 말하는 머리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수학적 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어요? 수능에 적합한 수학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 그 머리. 오케이? 응.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 특징은 뭐냐? 머리가 좋아지게 해. 그리고 수학은 머리가 좋아야 돼. 자, 그래서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요 단서가 있었잖아. 아, 그럼 요거는 얘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요때 요 t가 a 빼기 1에서 a 빼기 2분의 1로서 0보다 더 큰 그 녀석이야. 그 녀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보다 더 큰 그 녀석이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추론하는데 가장 적합한 녀석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아.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바로 f a 빼기 1. 이거 활용해서. 그리고 f 프라임 a 빼기 1. 이런 거 구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지? 이거 보면 아, 나 이거 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야 돼. 그리고 참고 이거 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개념을 활용한다면 그죠? 개념을 활용한다면 이거는 합성함수 미분 거의 직전까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합성함수. 뭐만 있으면 바로 f'x만 양변에 곱해져 있었으면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어떻게 풀지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문제랑 관련 있는 개념이 뭐였지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머리가 좋은 거야. 맞아요? 항상 문제 보는 태도가 그래야 돼. 이거 그냥 계산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거랑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려면 요 그래프 모양을 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추가로 알아냈어야 됐던 것이 이제 시작에 요 부분 시작에 기울기가 4분의 1인데 요 마지막에는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냈어야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걸로 알아냈어야 하는 단서가 f'. 자, a 빼기 2분의 1. 그치? 자, 그리고 미스테리 그 구간, 미스테리 했던 그 구간. 자, 0보다 더 크거나 같고, 그리고 a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은 그 구간에서 그럼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였는데? 일직선. 그죠? 누구 덕분에? 나 단서 때문에. 그죠? 조건 나 때문에. 여기서 조건 나 때문에 일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자 마인드 숫자의 일치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숫자 일치는 우연이 아니야. 맞죠? 여기서 어떤 일치가 있었냐? 요게 기울기가 4분의 1이었고 자 요게 요 기울기도 4분의 1이었어. 요 일치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오케이? 그런 거 같이 캐치할 수 있으면 자 이제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 문제 어떻게 복습할 줄 알려줄게. 그냥 이걸 계산을 다시 해보는 건 의미가 없어. 이거를 너희들의 손으로 쓰면 직접 다시 써봐야 돼. 이거를. 그럼 머리가 좋아져요. 복습할 때 아 그냥 풀이가 이렇게 되네가 아니라 아 문제 구하는 것이 이거였고 그죠? 구해야 되는 답. 요리로 치자면 메뉴가 이거였고
재료들이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난 이렇게 다뤄야 했었어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보는 거. 그러면 머리가 좋아져. 이런 과정을 수능 때까지 계속하면 진짜 수학을 잘하게 돼. 내가 원래 수학을 잘 못했었거든. 이런 말 하면은 네가 수학을 못해봤자 얼마나 못했겠니? 왜 완전 기만 기음이요 막 이러는데, 나는 초등학교 때 수학 점수가 단 한 번도 30점이 넘어온 적이 없어. 중학교 때는 중학생답게 중위권을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그래도 약간의 애를 써가지고 한 반에서 한 10등 정도 했었어. 근데 뭐 절대로 뭐 자사고나 뭐 무슨 뭐 특목고 막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고였고 뭐 나름 좀 적당히 공부를 못하는 학교였어요.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그냥 중간보다는 조금 그냥 잘하는 한 30명 중에서 10등 정도. 근데 내가 이제 수학을 잘하게 된 어떤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 문제 틀렸어. 안 풀려. 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설 봐야죠. 그럼 보통 공부는 뭐냐면 해설 보고 아,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끝이었어. 하지만 자, 내가 이제 제대로 수능을 다시 준비하면서 자,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 대체 어떻게 이렇게 풀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 왜 이거 풀 생각, 이거 왜 구했지? 갑자기 F0이 A 빼기 2분의 1이고 F 프라임 0이 4분의 1인 거 그걸 왜 구했지? 애초에 맨 처음에? 문제 풀이가 그렇게 시작하면 왜 했지? 나 그거 혼자 연구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 계산의 순서하고 생각의 순서는 좀 달라. 그래서 나 혼자 해설지를 보면서 번호를 매겼어. 아, 계산 순서는 이렇게 1, 2, 3, 4, 5였는데 그러니까 A, B, C로 쓸게요. 자, 계산은 그냥 A, B, C, D, E 이렇게 쭉쭉쭉쭉 막 계산이 나면 나오는데, 아, 사실 생각은 E가 제일 먼저구나. 얘가 2번이고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C를 구할 생각을 했구나. 어, 그러면 얘가 생각의 순서는 2번이야. 어, 그래서 이것이 3번이고 아, 그래서 이것이 4번이고 5번이구나. 즉 해설지를 보고 그거를 내가 생각의 순서로 다시 재구성하는 훈련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이걸 이렇게까지 잘 쓸 필요는 없어. 그건 시간 낭비.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보기 좋게 이렇게 다시 쫙 쓴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혼자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걸 너무 잘 쓰는 건 좀 비효율적이고요. 해설지를 보고 번호 매기기 훈련만 해도 충분해. 그러면은 머리가 졸라 좋아져. 그리고 수학은 머리가 좋아야 돼. 너무나 잔인한 얘기지만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안 해도 잘해. 머리가 나쁘면은 백날 공부해도 못해.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어때야 돼? 머리가 좋아지도록 공부를 해야 돼. 알았어요? 자꾸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이게 막 선천적으로 타고난 머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그럼 내가 초등학교 때 30점밖에 안 되면은 계속 그대로 살았어야 해? 아니잖아. 그죠? 어. 내가 시계를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볼 줄 몰랐어요. 어, 내가 좀 발달이 늦었단다. 그래서 막 지각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했어. 난 내가 그냥 유치원 가면 유치원이 시작하는 건 줄 알았어. 다 같이 같은 시간 쓰는지 몰랐어. 그래서 막 그 내가 연년생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야 너 빨리 와 유치원 늦어 빨리 와 뭐 이러는데 난 내가 왜 빨리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난 천천히 가고 싶은데. 어, 난 좀 천천히 가고 싶은데 빨리 오래. 난 지각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했어. 시계를 볼 줄 몰라서. 아무튼 내가 정말 선천적인 머리가 안 좋았어요. 네, 자 이렇게 훈련하면 돼. 오케이? 자, 물론 지금 요 또 이 간지나는 고퀄리티 손글씨 해설지 이걸 최대한 많이 녹여냈어요. 근데 역시나 또 아무래도 이제 정말 이것만 업계 최고의 해설지라고 난 자부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역시 좀 이 설명 수업 때 좀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이 머리 쓰는 방법에 대한 전달이 되게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잘 왔어요. 오늘 정말 잘 왔어요. 오늘 너무 잘한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30분 우리 해결을 했고요. 자, 우리 29번 봅시다. 자, 29번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야. 왜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기출 문제도 많이 없고 좀 훈련이 여러분들이 좀 덜 되고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여지는 상황이라는 자체가 좀 알아보기 좀 힘들 수가 있어. 그렇죠? 자, 아 그리고 이거는 이건 꼭 필기해야 돼요. 이건 해설지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건 내가 지우려다가 아차고 지금 멈춘 건데 이건 필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9번을 풀기 전에 이것도 정말 아주 간지나게 선생님이 또 이제 풀어줄 예정인데 해설지보다 좀 더 간지나게 풀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앞서 여러분들이 꼭 익혀둬야 될 문제풀이 비법이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자 지금 잘 보자. 자 문제 해결하는 스킬 하나 좀 알려줄게요. 간단 연습을 해보자. 간단 연습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A, B, C야. 그러면 변 길이는 여기 소문자 A, 여기 B, 여기 C.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뭐 이 각각의 삼각형이 뭐 원래 큰 삼각형이나 뭐 닮음이야. 그지? 그랬을 때 이런 각각의 변들 길이 구하는 거. 자,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지금 19번에 좀 등장을 했는데 자. 이왕 하는 거 19번으로 예를 들어서 좀 해 줄게요. 뭐 지금 19번 문제를 풀려는 거 아니야. 왜냐면 지금 19번은 뭐 거의 대부분 잘 맞췄기 때문에 내가 좀 채점 그 여러분들이 자동 채점한 걸 그 결과를 봤거든. 아, 19번이 아니라 18번이군요.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4고 여기가 3이고 5고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참고가 뭐 18번 지금 다 풀진 않을 거예요. 간단한 몇 번 뽑으면 하고 이제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좀 잘못된 방법은 뭐냐면 잘못된 방법은 여기서 여기를 요 각각의 길이를 여기를 X라 하고 여기를 Y라 하고 여기를 Z라고 할게. 그러면 좀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자 여기서 예를 들어 x의 길이를 좀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비례식을 세워. 네, 절대로 비례식 세우지 마. 그건 너무 실전적이지 못한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비례식을 세워볼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자, 요 삼각형을 활용해서 뭐 x의 길이를 구해본다고 한다면, 자, x 대 3이 자, 이것이 짧은 변이고 이것이 빗변이기 때문에, 자, 이 삼각형에서 그냥 다 닮음이니까 짧은 변의 비율은 3이고 빗변의 비율은 5야. 아, 그래서 여기서 내한 곱, 외한 곱 하시고 그래서 자, 9가 5x다. 아, 그래서 x가 5분의 9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푼단 말이죠. 그죠? 자, 근데 요 마인드를 익혀 보자. 자. 나의 키를 자, 서장훈 키로 고친다고 한번 해 보자. 나의 키를 서장훈 키로 고치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고칠 수 있지? 너무 대단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간단하죠. 나의 키로 나누고 서장훈 키를 곱하면 되지. 네, 막 마음속으로 악플 잔뜩 달았죠 지금? 네, 나중에 그 악플이 다시 선플로 바뀔 거야.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엄청난 거거든. 근데 꼭 나의 키로 나누고 서장훈 키로 곱해도 되지만 나의 키의 비율로, 그죠? 해서도 되죠, 그죠? 즉, 이것에 그냥 비율만 해도 괜찮지. 그지? 비율만 해도 괜찮지? 그렇다면, 나 같으면 X를 그냥 이렇게 구하겠어. 이렇게 하면 이게 서장훈 키가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나 같으면 X를 이렇게 구하겠어. 자. 지금 내 키가 3이야? 응? 그 서장훈 키가 지금 X야? 왜 서장훈이 더 작아요? 원래 그래요. 뭐 이상하게 생각해. 자, 그러면 여러분 내 키가 지금 한 2m 정도 되거든요. 그죠? 진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3, 남의 키, 이게 얘가 서장훈이야. 이게 나거든? 그러면은
나의 비율이 얼마야? 얘의 비율은 5잖아. 빗변이니까. 그죠? 걔를 5로 나눠주고 얘의 비율은 얼마인데? 3이잖아. 3대 4도 삼각형에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5분의 9 나오잖아. 왜 비례식하고 내항공부를 왜 하고 이걸 왜 하는 거야? 그냥 한 번에 써야지. 알았어? 도형 보자 한 번에 짜리 써야지. 오케이? 자, 근데 이걸 선생님 왜 이렇게 뭐 중학교 수준의 수학을 왜 이렇게 열심히 강조합니까? 이걸 사인 법칙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 알았니? 그리고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오케이? 이 짓을 사인 법칙 가지고 할 거라고. 오케이? 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무지하게 열심히 설명한다면 아 나중에 이거 가지고 엄청난 거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알았어? 자, 이제 사인 법칙 가지고 이 짓을 한번 해보자. 자, A, B, C가 있어. 그죠? 그냥 아무런 삼각형이야. 그죠? 그리고 자, 우리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사인 법칙이라는 것이 사인 대문자 A분의 소문자 A, 사인 대문자 B분의 소문자 B, 사인 소문자 C분의 소문자 C, ER. 이렇게 되잖아. 공식은 졸라 잘 알아요. 하지만 사인 법칙이 왠지 문제 풀 때는 적용이 잘 안 되죠. 자, 아무튼 공식이 그러한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거였잖아.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였지. 그죠? 이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비율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 각각의 변의 비율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번 가볼까? 변 길이 B를 A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변 길이 B가 될까? 바로 나와야죠. 자, 나 이게 나의 키야. 이게 나의 키고 얘가 서정훈 키야. 그럼 어떡하라고? 나의 키를 나의 키의 비율로 나눠주라고. 나의 비율 얼마인데? 사인 A. 그리고 서정훈의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사인 B. 끝. 오케이? 자, 이 변 길이 B를 변 길이 C를 이용해서 표현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키를 나의 키의 비율로 나눠준다고요. 사인 C로 나눠. 남의 키의 비율을 곱해줘. 사인 B로 곱하면 돼. 끝. 오케이? 그럼 이건 대체 언제 쓰입니까? 문제에서 B의 값을 모른다고 해봐. 문제에서 B의 값을 몰라. 이건 구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A의 값은 알려줬어. 얘는 모른다. 얘는 모른다. A는 안다. 문제에서 뭐 일부분은 주고 일부분은 안 주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단서를 제시됐을 때 얘는 알아. 얘는 몰라. 그럼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고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야. 알았어요? 막 그걸 또 막 요식을 세우고 앉아있고 너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야지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제발. 알았어? 언제까지 사인 법칙의 바보로 살 거야? 응? 앞으로 도형 문제 풀 때 특히나 변길이 구할 때 다시는 이 사인 법칙 요식을 쓰지 마. 알았어요? 공식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마.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아무리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걸 안 쓴다는 건 이걸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베이스에 깔아놓고 우리가 실전에서는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지워도 되죠? 너무 훌륭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발상적이지가 않잖아. 논리적으로 딱 그 단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좋은 문제라는 것은 문제의 단서하고 답이 있으면 그 사이에 필연적인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답 나오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빛나는 두뇌 특히 이렇게 만들었을까. 합니다. 어쨌거나 또 취해버렸네. 아,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것인데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좀 이야기를 할게요. 대체 이제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고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느냐. 아무래도 이 두 개가 제일 복잡한 녀석이다 보니까 이거 두 개만 좀 빠른 속도로 좀 비교를 하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저거 보면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인 법칙 쓴다는 것이 대체로 자 이렇게 요 부분을 쓰거나 아니면 요 부분 즉 외접원의 반지름 부분을 쓰거나 뭐 대체로 둘 중에 하나인데 자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을 쓸 때는요 문제의 단서 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는데 자 문제의 단서가 자 변이 자 두 개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각이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의 각을 더 구해할 때 사인 법칙을 써요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자 A 변의 길이 B 변의 길이가 지금 나와 있고 A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어 그럼 B가 구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두 변 한 각이 나왔을 때 나머지 한 각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인 법칙 쓸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변은 그냥 한 개가 있고요 자 각이 두 개가 있어 그랬을 때 또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될 때 그죠? 그래서 자 각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각이 두 개 있고 변 하나가 있어 그럼 나머지 또 하나의 변을 구해야 될 때 그죠? 딱 쓸 수 있겠죠? 자 또 언제 얘를 지금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외접원 반지름 나올 때 그죠? 외접원 반지름에 대한 것이 나올 때 그죠?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써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주로 어떻게 쓰느냐? 자, 코사인 법칙이 자, 뭐 이렇게 됐을 때 자, 일단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두 변이 주어지고 한 각이 제시가 되었을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할 때 얘를 쓸 수가 있어. 뭐 그렇겠죠? 그렇죠? 뭐 이제 두 변이 나와 있고 각 하나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하나 구해야 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거 봐봐. 봐봐. 이거 두 변 한 각 제시되었을 때 두 변 한 각 제시되었을 때 상황은 똑같아요. 단서는 똑같이 주어져 있어. 근데 문제에서 단서가 두 변 나와 있고 한 각 나와 있고 또 다른 문제도 두 변 나와 있고 한 각 나와 있어. 근데 한 문제는 사인 법칙 쓰고 다른 한 문제는 코사인 법칙 써야 돼. 그걸 어떻게 하면 판단할 수 있지? 구해야 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보면 판단할 수 있지. 그래서 항상 생각의 시작은 구하는 답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야. 아세요? 문제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다 하더라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것부터 쓰고 그 다음째 이거 쓰고 그 다음째 이거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난도 문제일수록. 그렇죠? 그럼 머리 쓰는 방법을 배워야 돼. 머리 좋다는 게 별거 아니야. 머리를 쓸 줄 알면 머리가 좋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수능 때까지 계속 머리를 좋게 개발하면은 진짜 어느 날 하루아침 수학을 무지하게 잘할 수가 있어. 내가 그래서 요 번호 매기기를 해설집에 번호 매기기를 했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수학을 잘했어요. 이 짓을 한 두 달 하고 나니까 어느 날 문득 내가 처음 보는 문제도 막 풀리게 되는 거야. 나 혼자 해설지에 막 생각의 순서대로 번호 매기기를 막 하니까 딱 처음 보는 문제도 구해야 되는 답 보고 제시된 단서 보면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이거 나올지 알게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오늘 갑자기 잘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깜짝 놀랐어요. 얘가 한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얘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지? 이 머리 좋아짐의 훈련이 일정 단계가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아세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잘 왔어. 그래서 구하는 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인 법칙인지 코사인 법칙인지 달라질 수 있고 자, 또 자, 변 세 개가 나왔을 때 각 하나 구할 때도 그렇죠? 여기 변 세 개 나와 있잖아? 각 하나 있잖아? 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야. 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 각이 많다. 알았어요? 각이 많다. 각이 많아. 이렇게 각이 여러 개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 그런 수학 개념이 다른 데 없어. 그래서 각이 많으면 사인 법칙 쓰는 거야. 그리고 변이 많으면 그러면 대체로 코사인 법칙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좀 일반적인 경향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거 일일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기가 힘들면은 쉽게 정리해 줄게. 각이 많으면 사인 법칙 쓰고 변이 많으면 코사인 법칙 써. 간단하지? 심플하게 이렇게 판단하면 돼. 자,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 머리가 좋은 겁니다. 오케이? 머리는 머리가 나쁜 거고. 오케이? 자, 그럼 29번 설명 좀 해줄게. 자, 그래서 지금 29번에서 이렇게 좌우대칭 도형이 나온다. 그럼 반드시 일단 반띵을 하는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좌우대칭 도형 나오면 무조건 반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반띵한 선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해야 돼. 그래야 머리가 좋은 거야. 자, 그러면 요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아, 요 길이는 당연히 코사인 세타. 아, 그렇다면 요거는 자, 2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아, 그러면 문제에서 AP하고 AQ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도 당연히 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는 2 코사인 세타 빼기 1.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요 F 세타를 일단 구할 겁니다. 자, 근데 봐봐.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인데 그럼 여기는 2세타잖아. 그죠? 두가 밑각이 똑같네. 그러면 두 개의 밑각이 똑같으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떡하라고? 반띵하라고요. 알겠죠? 고민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좌우대칭 도형하면 무조건 반띵. 바둑에도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좌우대칭이면 중앙이 급소라는 바둑 격언이 있어요. 선생님 또 왕년에 한바둑 했거든. 왼쪽 오른쪽 똑같을 때 어디 둘 줄 모르면 그냥 가운데 두면 된다 이거야. 이건 알파고한테도 먹혀요. 자, 그래서 반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직각삼각형 돼. 직각삼각형 너무 러블리한 녀석이야. 그죠? 삼각함수 쓰기도 좋고 피타고라스 쓰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 자, 아 그렇다면 자 여기 있는 이 F세타는 우리가 아주 쉽사리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F세타 같은 경우에는 자 2분의 1에 자 이 밑변의 길이 2 코사인 세타 빼기 1 하시고 그 다음 이 세월호 길이는 2 코사인 세타 빼기 1을 반띵을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탄젠트 2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죠? 거기다 탄젠트 2세타를 곱해주면 그러면 자,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F세타 구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아마 이제 G세타를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좀 많이들 틀렸을 것 같아. 자, 그럼 F세타는 뭐 이렇게 잘 구했고 넘어가고요. 이제 본격적인 G세타 구하기로 넘어갈게요. 이거 지울게요. 이건 쉬우니까. 자, 그러면 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 G세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파악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F세타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파악을 했지만 자, 요 부분의 요 각도가 세타라는 것을 우리는 현재 알고 있는 상태야. 더군다나 자,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가 2세타야. 자, 그렇다면 요만큼의 요 각도는 파이 빼기 3세타겠네? 그죠? 자, 요 부분은 좀 확대해서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 여기 바깥쪽이 파이 빼기 3세타니까 자, 여기는 3세타. 자, 이렇게 될 거예요. 8 빼기 3세타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삼각형에서 세타 2세타에서 여기가 이렇게 나왔어. 뭐 해설지에 아주 너무 러블리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 여기가 2세타 2세타이기 때문에 요 부분의 각이 파이 빼기 4세타이어야 될 거야. 그죠? 그게 요 각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게 요 각이랑 똑같아. 그래서 요 각이 파이 빼기 4세타야. 아 물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3세타인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파이 빼기 4세타라는 것이 애초에 처음부터 나오기도 해. 그지? 자, 요런 상황이야. 요 점이 바로 P점이고
자, 요점이 바로 S점이고 요점이 바로 T점인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지. 그지? 됐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머리가 좋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 G세타라는 녀석이 정말 구하기 어려운 녀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G세타에 대해서 각은 정말 쉽게 알아냈어. 그지? 그러면은 우리 이 삼각형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할 때 뭘 이용해야 돼?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죠. 왜? 각이 많잖아. 각이 이렇게나 많잖아. 그럼 넌 딱 알아봐야 돼. 아, 이거는 사인 법칙 문제야. 알아봐야 돼. 코사인 법칙이 메인이 아니야. 다른 그 어떤 것도 메인이 아니야. G세타고 할 때는 사인 법칙이 메인이야. 딱 접근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게 된다면 남들이 모르는 힌트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거야. 그냥 너는 시험지 이렇게 써져 있는 시험지를 푸는 것과 다름이 없어. 막 이렇게 요 문제에 글이 막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단 사인 법칙을 꼭 쓰시오. 사인 법칙 꼭 쓰시오. 이런 시험지를 푸는 것만큼 남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내 키를 사정 키로 바꾸는 거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봐봐. 그러면 야, 요 세 변 중에서 어느 변이 제일 네 눈에는 만만하고 쉬워 보이니? 다 어렵긴 한데요. PS나 PT가 그나마 제일 구하기가 쉬워. 왜 그럴까? 자, 머리 쓰는 거 정리하자. 자, 삼각형 PTS가 있는데 여기서 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법칙 써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변 PT, PS, 그리고 TS 이렇게 있으면 쉽고 어려운 거를 좀 판단을 내려봐. 일단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TS야. 왜 TS일까? 왜냐하면 봐봐. 우리는 PT가 PT 같은 경우에는 요 전체 길이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아요. 요 전체 길이 1을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부분 알면 요거 알 수 있어. 또 PS 같은 경우에는 요 길이 이 코사인 세타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나머지 부분 알면 요거 알 수 있어. 근데 TS 같은 경우에는 요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죠? 요 길이는 뭐 어찌 구하면 되긴 하는데 아, 이 길이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대책 없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항상 이래. 자, 너희들 어떤 도형 일부분의 길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분을 합쳐서 전체를 만든다는 이미지를 가져봐봐. 부분합이 전체. 네가 이런 식을 빠르게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를 빠르게 판단 내려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얘는 가망이 없는 애인 거야. 알았어? 얘를 구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야. 얘나 얘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오케이? 자, 근데 뭐 둘 중에 뭘 해도 상관없는데 뭐 여기 PS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요. 얘는 망했고요. 알았어? 얘네 둘이는 괜찮아. 오케이. 얘네 둘이는 오케이고 얘도 오케이야. 그 중에서 이걸 쓸게요. 이게 좀 더 이제 사인 법칙을 좀 더 활용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 더 좋아서 PS를 이용할게. 자, 그럼 일단 PS 길이는 우리가 조금 이따 구하고 이 G 세타의 넓이에 관한 식을 세워보면 결국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봐봐. G 세타 같은 경우에 2분의 1에 PS에다가 PT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면 되죠. 그럼 G세타 넓이가 나와.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가 PS는 구할 수 있다는 강렬한 믿음을 가져봅시다. 오케이? 그 PS 중심 생각할 건데. 자, 봐봐. 아까 선생님이 내 키를 서장훈 키로 바꾸는 방법 그거 적용해 볼 거야. 자, 요 PT에 대해서 해볼 거야. PT를, PT 같은 경우 PS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자, 봐봐. 여기 비율을 쓰자면은 비율이야, 어디까지나 길이가 아니라 비율이야. 여기의 비율이 얼마인데? 사인 세타. 여기의 비율 얼마인데? 사인 3세타. 여기의 비율 얼마인데? 사인 파이 빼기 4세타. 근데 그게 결국 사인 4세타야. 되죠? 그죠? 사인 법칙의 뜻이 그거야. 그지? 비율이 마주보는 각들을 보면 돼. 자, 그러면 이해되고 있는 거 많이?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거 기억나죠? 그죠? 이게 A 사인, 자, B 나누기 사인 B, C 나누기 사인 C. 이래서, 그죠?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야. 그죠? 그거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가 사인 세타, 사인 3세타, 사인 4세타의 비율이야. 그렇다면 자, 우리가 PS의 길이가 안다고 치고 그걸 이용해서 PT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렇다면 자, PT의 길이는 PS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돼? 자, PS를 PS의 비율로 나눠. 사인 4세타로 나눠. 그럼 뭘 곱하면 돼? 사인 PT의 비율 사인 3세타를 곱하면 돼. 이렇게 된다고. 한마디로 PS만 구하면 이 문제는 다 풀린다 이거야. 그렇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PS 길이를 구하는데 PS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거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쓸게. 자, 이번엔 요 삼각형을 중심으로 생각하자. 부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한다고? 부분을 합쳐서 전체를 만든다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사실 요 길이입니다. 그죠?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얘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지금 요 삼각형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길이가 바로 여기가 이 코사인 세타라는 거야. 그리고 자, 여기 각도가 세타고 이 세타고, 자, 요만큼의 각도는 파이 빼기 3세타였지? 그러면 사인 법칙 다시 한번 가보자. 여기에서 AS의 길이는 AS의 길이는 여기서 이 코사인 세타에서 뭐만 곱하면 되는데 비례식 그딴 거 세우는 거 아니야? 사인 법칙 공식 쓰지 마. 알았어? 바로 한 방에 가는 거야. 자, 비율만 쓰자면 여기의 비율은 길이는 모르고 비율은 사인 2세타. 2세타가 마주 보니까. 자, 여기의 비율은 사인 세타. 여기의 비율은 사인 파이 빼기 3세타. 그래서 바꿔 쓰자면 사인 3세타. 이 코사인 세타가 해당 갖고 있는 비율은 사인 3세타야. 그죠? 그렇다면 자, 이 코사인 세타를 AS 길이로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나의 키를 나의 키의 비율로 나눠주고, 그죠? 그래서 사인 3세타로 나눠주고, 자, 그리고 이제 서장훈의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이거야. 사인 2세타. 끝. 오케이? 구태어 사인 법칙 안 써도 그게 이미 다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거야. 알았죠? 사인 법칙은 이렇게 다루는 거지. 아, 그렇다면 여기서 이 PS의 길이라는 것은 PS의 길이는 이 코사인 세타에다가 지금 이 AS의 길이를 빼는 거 맞죠? 그죠? 그게 바로 요거인 상황이지?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좀 지울게요. 나보고 이 시험지를 풀라고 한다면은 이 식이 그냥 한 번에 나와. 2분의 1에 PS 곱 써야 되겠구나. PS는 그냥 머릿속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빼기 이 코사인 세타 곱하기 요거. 그렇지? 물론 요거 이 코사인 세타를 약분 처음부터 약분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계산머리가 잘 굴러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문제를 풀라고 한다면은 그냥 G세트하거나 첫 문제 푸는 첫 번째 줄이 그냥 이거야. 알았어? 그리고 머릿속으로 아 PT 곱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PT가 PS에 사인 그래서 PT는 사인 PT는 PS에다 어쩌고 뭔가 하면 돼. 그죠? 뭔가 하면 돼. 사인 4분의 세타 사인 4세타분의 사인 3세타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곱해 주고 그죠? 사인 4세타분의 사인 3세타. 그렇다면 내 머릿속에서는 2분의 1의 PS 곱하기 PT가 끝나 있는 거야. 그리고 맨 마무리로 요 삼각형에서 끼어 있는 각 세타니까 사인 세타 곱하면 바로 G세타의 넓이구나. 그래서 나보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자, G세타 이렇게 식 한 줄만에 풀어. 머리 쓰는 방법을 정말 많이 훈련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물론 이 한 줄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말했던 요 모든 생각들이 다 한 번에 집약돼서 여기 튀어나오는 거지. 알았죠? 서장훈 키, 막 내 키, 막 그런 거. 집약돼서 G세타는 한 줄 컷으로 쫙 나와야 돼. 자, 그러고 나면 뭐 사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거의 단순 계산에 가까워. 이 부분을 좀 먼저 지울까?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60. 자, 리미트 세타가 0이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 세타분의 G 세타. 자, 이거 구하라고 했지? 그래서 F 세타 아까 구해 놨었죠. 그죠? 자, 지금은 지워버렸지만 네. 그래서 그것이 4분의 1 탄젠트 2세타에다가 2 코사인 세타 빼기 1의 제곱이었습니다. 그죠? G세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지금 구했잖아. 2분의 1에 자, 여기서 2 코사인 세타의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내고 1 빼기 사인 3세타 분의 사인 2세타 그리고 사인 4세타 분의 사인 3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 이렇게 오케이. 뭐 이제부터는 그냥 뭐 단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뭐 전기하고 뭐 자시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리미트 붙여야죠. 리미트 붙이고 그리고 60 곱하고 그죠? 이제 뭐 잘할 수 있죠. 이거 3분의 2로 수렴하고 이거는 그냥 1로 수렴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이것도 1로 수렴하고 그죠? 그럼 바로 다음 줄에서 그냥 숫자밖에 안 남아. 그냥 단순 숫자 계산이 불가해. 자,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면요, 그냥 20 나와요. 해설지에는 지금 여기 계산이 좀 많은 것처럼 막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설명 이 수업에서 하는 방식의 설명을 해설지에 그대로 쓰면 해설지가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그냥 계산 과정 쓴답시고 이렇게 좀 길어지는 건데 계산량 거의 없어. 사실 F 세타 한 줄 컷이고요, G 세타 한 줄 컷이야. 그러면은 이 정도 문제는 네다섯 줄이면 풀 수 있는 거야. 알았죠?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이고, 중간에 좀 길어졌네요. 네. 아이고, 미안해요. 제곱을 빠뜨렸죠? 네. 제곱? 이 제곱은 있어야 돼요. 그럼 좀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객관식 중에서 21번 문제 좀 같이 보자. 또 이 문제가 아주 치유죠. 크, 끝내줍니다. 아주 치유합니다. 자, 21번 음이한의 실수 t에 대해서 자 0부터 자 k까지 자 곡선 모실기의 길이가 t가 되는 k값의 합을 ft라고 하고 자 gx를 자 이런 형태의 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일단 문제 여기까지만 읽어도
자, 너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때 GX는 어떤 녀석이야? 원점 대칭이구나. 의식의 구조상 이게 이렇게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원점 대칭이겠어. 그렇죠? 원점 대칭. 자,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계산하기에 앞서서. 자, 그 다음째 이 아래에 있는 이 조건을 한번 또 읽어보시면 X가 마이너스 M과 플러스 M 사이에 있어. 자,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런 형태의 식이 지금 성립을 한대요. 봐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여기는 이 X가 어떤 특별한 값이 아니라 이 사이는 아무 값이나 이것이 다 성립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단서가 이 모든 x, 물론 진짜 모든 x는 아닌데 마이너스 m과 플러스 m 사이는 그런 x인데 그냥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어떤 함수의 식이 자 적분을 한 값이요 s군요 0이 된다는 것은 자 이걸 그냥 이거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이 문제랑 관련 있는 개념이 뭐였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원점 대칭이에요. 여기서 관련 있는 개념을 떠올려 보시면 이런 거잖아. 여기서 만약에 함수 f가 자 기함수다, 원점 대칭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 x 값이 적분 값은 0이다. 이건 우리가 너무 친숙한 그런 개념이잖아.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게 그냥 모든 x가 아니라 자, 마이너스 m과 플러스 m 사이에 있는 모든 x에서 이러하다는 것은 그럼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요거인 범위에서만, 그죠? 에서만 원점 대칭 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 그지? 그 생각부터 딱 들어간단 말이야. 자, 아무튼 그런 m의 최대값이 4분의 3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좀 문제 위에 나와 있는 형태대로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한마디만 더 붙여볼게. 그럼 만약에 이 범위 밖에서는 어떻다는 거야? 원점 대칭이 관련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일부분 토막만 원점 대칭이라고. 알았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완전히 미친놈이고 이거 딱 잘 잘랐을 때 일부분 딱 예쁘게 잘 잘라면 그 부분만 원점 대칭이야. 그렇죠? 문제를 여기 그냥 읽기만 해도 여기까지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자꾸 이런 훈련을 하면은 정말 머리가 좋아져. 그리고 수학을 무지하게 잘하게 돼. 자, 그러면 좀 계산 이제 해나가면서 차차 살을 한번 붙여보자. 자 그러면 문제에서 21번에서 의미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0부터 k까지 곡선 모시기의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때 k값을 ft라고 해서 그럼 곡선의 길이 한번 좀 구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그때 그 y를 미분을 해보면 2분의 무리수 2의 x제곱 마이너스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0부터 이제 k까지 이 곡선의 길이는 0부터 k까지 적분합니다. 1에다가 1제곱에다 그게 1이죠. 요거 제곱한 거 뭐 쓰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곡선의 길이. 자, 그 길이가 바로 t가 되도록 해야 돼. 그죠? 그러도록 하는 k의 값을 ft라고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좀 마저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네. 여기서 k 그러면 뭐 이런 거 익숙하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뭐 4분의 1로 묶어내시고 그러면 이거는 4가 될 것이고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무리수 2의 마이너스 2x제곱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걸 또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 루트 밖으로 해서 2분의 1 되고 자, 그 다음째 지워져서 이거 플러스 2만 남게 되는데 그게 또 다시 완전 제곱꼴이 되는 그런 패턴이야. 아주 익숙한,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충분히 익숙해져 있을 그런 패턴이야. 실제로 곡선의 길이 형태의 길이를 구하는 어떤 문제에서 이 계산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식이 뭐 그렇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계산을 해봤을 만합니다. 자, 그래서 0에서 k까지 이 완전제곱골하고 루트하고 서로 반대되는 것이니까 자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이 계산을 해보시면 2분의 1 밖으로 나오고 무리수의 x제곱 적분했고 마이너스 무리수의 마이너스 x제곱 적분됐고 그리고 위끝 k 아래끝 0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고 나서 얘를 뭐 계산을 해보면 0지분만 다 사라지기 때문에 무리수 2의 k제곱, 마이너스 무리수 2의 마이너스 k제곱 자 이런 형태로 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냥 이런 계산 과정을 쭉 거치고 나면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c가 요식인데 이건 만족시키는 그 k의 값을 ft라고 하기로 했잖아. 자 그래서 얘가 2분의 1의 무리수 2의 ft 빼기 무리수의 마이너스 FT 이런 형태로 지금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까지 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는 마인드 말고요 항상 어떤 의미 있는 단계가 왔을 때 이 문제랑 관련 있는 개념이 뭐였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야 돼. 이런 형태로 봤을 때 관련 있는 개념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왜 뭘까? 생각해봐. 어떤 함수하고 어떤 함수 ft가 있어. 그걸 어떤 다른 뭐 이상한 식에 넣었는데 이런 이상한 식에 넣었더니 t가 나왔네. 힌트.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 합성하면 항등함수지. 그죠? 어떤 함수를 넣었더니 그냥 정역의 값이 나왔어. 역함수 개념이잖아. 이해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계산을 거치고 나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는 이런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고 하니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것이지. 그지? 어, 그러면 이제 눈에 보입니까? 얘가 얘인 거야. 그죠? 얘가 얘인 거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은 F의 역함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여기서 F의 역함수란 F의 역함수란 FT 자리에 그냥 T를 넣으면 돼. 문제 쥐지 않습니까? 아, 쥐한다. 이것이 바로 김지성 보이고서. 아, 내가 너무 위대한 존재인 것 같아. 쥐지 않습니까? 쥐한다. 세상에 평권에서 이 정도 급을 낼 수 있을까? 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장담합니다. 이것보다 더 퀄리티가 좋은 모의고사는 이 나라에 없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웬 미친놈이 이 정도 급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 하지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이건 천상계의 경지이기 때문에 뭐 이 이상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죽입니다. 미치겠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좋을 수가 있니? 어느 순간 이걸 하고 나니까 역함수로 짠 하고 나오게 되는 이 아름다운 일. 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 그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GT, GX, GT 뭐 뭐든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자, 잘 생각해봐. 일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G나 F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그죠? 그런데 일단 그냥 y 꼴 2분의 1에 무리수의 x제곱 빼기 무리수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라 한다면 일단 얘는 그 원점 대칭의 기함수죠? 그죠?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뭐 잘 그 몰랐다면 이거 갑자기 어떻게 나와요 하는데, 이게 y 꼴 무리수 2의 x 제곱이라 생각하고 그 무리수 2의 그 마이너스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 제곱, 얘 같은 경우 또 원점 대칭 관계 있을 텐데 이 둘이를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그러면은 자, 요 여기 여기가 여기 있는 이 점에 여기 y1이라 하고, 그죠? 여기를 y2라고 했을 때 조 그 잠깐 2분의 1은 빼고 생각할게요. 잠깐만 2분의 1은 빼고 생각해. 그러면 전 녀석의 그래프는 y1하고 y2를 더해야 되잖아. 그럼 y1이 요만큼이니까 여기서 요만큼만 깎이면 돼. 그러면 여기가 y1 더하기 y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점 찍히는 거야. 근데 이게 아주 그 x축에 가까운 아주 얇은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조금밖에 안 깎이는 거야. 요만큼 아주 이게 점점 x축에 근접하니까, 점근선이니까. 그래서 아주 조금밖에 안 깎이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이건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를 더하면 0 나오겠지.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끼리의 덧셈을 생각한다면 뭐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참고하시고. 아무튼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래. 자, 뭐 2분의 1 곱했어도 뭐 그놈이 별 차이 없겠죠. 그리고 이거 참고로 그 미분하고 0 대입해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야. 뭐 단순한 과정이니까 이렇게 일일이 계산으로 보이진 않겠습니다. 뭐 암산 범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얘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자, gx가 이렇게 생긴 거야. gx이자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물론 어디까지나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하고 fx가 같은 거고, x가 0보다 작다면 이거를 그 x축 원점 대칭한 걸 여기다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자 gx인 부분이겠지. 자, 그게 이렇게 생겼어. 그 둘이는 원점 대칭 관계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이 함수가 원점 대칭인 함수 아니니? 그죠? 왜냐면 이거 하고 얘하고 원점 대칭 관계에 있고, 그 둘이를 더한 것도 원점 대칭 관계에 있을 거 아니야. 못 믿겠으면 한번 해봐. 이거 hx라 할까? 마이너스 x 집어넣어보자. 무리수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무리수의 x제곱.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묶어내면 무리수 2의 x제곱 마이너스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hx 되는 거 맞죠? 그죠?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확인을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좀 훈련이 많이 되어 있다면 뭐 그래프 개형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아까 선생님이 y1 y2 더하면서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빠르게 했잖아. 그때 원점 대칭 되겠네 라고 그냥 바로 확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자, 그러면요, 봐, 얘하고 얘하고 원점 대칭 관계인데, 얘하고 y축 대칭 관계에 있는 요 녀석은 이 부분과 원점 대칭 관계 있지. 그런데 이 함수 자체가 애초에 원점 대칭인 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요 하얀색 함수가 원래 통째로 한 녀석이었던 거야. 오케이? 자, 다시 여기 y 꼴 x 대칭 했고요. y 꼴 x 대칭 한 것을 원점 대칭했어요.
자, 근데 그 원점 대칭 한 걸 또다시 y 골 x 대칭했어. 그랬을 때, 자, 얘가 1번이고 잠깐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인데 그랬을 때 1, 4번은 원점 대칭 관계 있겠죠? 자, 그럼 그런데 애초에 얘가 그냥 원래 원점 대칭인 녀석이야. 그럼 1, 4번이 애초에 그냥 하나의 함수로서 표현이 가능한 녀석이었던 거야. 그치? 아, 그렇다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 내에서만 gx하고 얘하고 y 골 x 대칭인 게 아니라 실수 전체에서 그랬던 거네.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적인 관계를 생각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gx의 역함수가 바로 요 녀석이었다라는 거야. 문제가 죽이지 않습니까? 아, 또 취한다. 거의 뭐 소주를 그냥 두 병은 마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위험한 건가 방금? 그러면 그 이런 게 있어. 그 말해도 되지. 그 막걸리 중에 크림 같은 막걸리가 있어. 내가 그거를 그 한 아주 그 아주 최근은 아닌데 아무튼 그 멀지 않은 한 요 한 두 달 전쯤인가 이런 엄청난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알았어. 막걸리가 그러니까 액체라기보다는 사실 거의 반 고체인데 거의 크림 같아.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얘들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단다. 고3들은 당연히 내년에 마시고 그죠? 우리는 가끔 쉬는 날 마실 수도 있는 거, 마신다기보다는 숟가락으로 떠먹는 스타일인데 검색해보세요. 어떤 특정 브랜드를 내가 홍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좋은 것을 널리 알리고 싶은 홍익인간의 정신에서 갑자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3000% 빠졌네요.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취한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가 지금 됐다 이거야.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나온 요 조건 이것과 관련시켜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 자, GS에다가 A만큼 그 밑으로 내려줬어. A가 양수라고 지금 문제에서 되어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한 요 정도쯤이 뭐 A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또 G 역함수 A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린 역함수 부분은 아주 쉽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A만큼 밑으로 내려주고, 그죠? 요 점이 X축에 닿을 때까지 밑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째 절대값을 씌워줘? 그럼 그걸 접어 올리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 이게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내려주고, 그래서 요 점이 여기 X축에 딱 닿을 때까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접어 올렸어? 자,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대략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게 여기까지야. 자, 그리고 문제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걸 또 B로 뺀대요. 그죠? 그럼 이거 B만큼 또 밑으로 내려주겠다 이거야. 지금 얘가 노란색 그린 데까지가 지금 GS-A예요. 물론 이건 가로를 S축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걸 B만큼 또 빼겠다 이거야. 그래서 밑으로 내려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자, 마이너스 M과 플러스 M 사이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원점 대칭해야 된다고. 이 범위에서 일부분 토막만. 그러니까 얘가 접어 올리긴 했어도 얘들아 지금 여기가 대칭점이면 여기가 그 대칭점이 좁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간 그 부분이지. 그죠? 왜 그 대칭점이 그 부분이지? 야, 그러면 이만큼 토막. 자,
요 범위는, 요기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지. 그죠? 그죠? 근데 이걸 마이너스 b만큼 또 평행이동했을 때 일부분이 원점 대칭이어야 되니까 결국 이 부분이 원점이 되도록 내려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원점 대칭인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적분하는 것은 0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일부분이 원점 대칭이니까. 그죠? 요 범위 밖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0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 부분, 요 파란색 덧칠한 부분까지는 그죠? 이 파란색 덧칠한 부분 얘 부분은 원점 대칭이야. 나머지 부분은 갖다 버리고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하얀색 그래프가 GS 빼기 A 아이고, 이거 절대값을 맡으려네 아까? 자, 자 빼기 B의 그래프가 요 하얀색이죠, 그죠? 자, 이런 이야기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자, 그러면 요 값이 어떻게 되는지 뭐 금방 계산이 가능한데 자, 요 함수를 우리끼리 HS라고 놓읍시다. 얘가 원점을 지나야 된다는 것만큼 명백한 건 없으니까 0 대입해볼게. 그렇다면 여기에 0 집어넣어? 근데 자, GS 함수가 애초에 원점 대칭이었기 때문에 자, G0이 0입니다. 그죠? G0이 0이고 빼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데 A가 양수라고 했어. 자, 그래서 절대값이면 그냥 A가 나오고 그게 B야. 근데 그것이 0이어야 돼. 자, 따라서 A하고 B하고 같은 값이야. 자, 그걸 구할 수가 있어. 됐죠? 자, AB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 아직 우리가 써먹지 않은 것은 이때 양수 M의 최대값이 하필이면 4분의 3이라는 것을 아직 써먹지 않았는데 자, 4분의 3, 바로 여기가 4분의 3이어야 되겠죠? 요 범위가 어떤 색으로 쓸까? 여기가 요 범주가 4분의 3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자, 그래야 한다라고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 지점이 얼마야? 이 지점이 바로 G 인버스 A잖아. 그죠? 따라서 G 인버스 A가 4분의 3인데 G 인버스가 저 식이 나와 있으니까 GX의 식은 몰라도 G 역함수의 식은 알고 있으니까 자 2분의 1의 무리수 2의 A제곱 빼기 무리수 2의 마이너스 A제곱 그것이 4분의 3이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 뭐 이제부터는 뭐 그야말로 단순 계산인데요. 자, 이거 뭐 잘 계산하면 자, 무리수 2의 a제곱이 자, 2라는 것을 금방 구할 수가 있게 돼. 아, 그렇다면 여기서 a값은 ln 2가 될 것이고 자,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이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이었지? 그렇지? 근데 a, b가 똑같은 값이니까 이거 두 배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2 ln 2 그래서 넘기면은 ln 4가 돼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문제 끝내주지 않습니까? 아트입니다 이건. 인간의 경지가 아닙니다. 와, 이거 만드느라고 진짜 죽을 뻔했단다 얘들아. 와, 취한다.